네, 안녕하십니까. 김진민학의 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즉 2022년 늦은 봄에 출판한 책, 지혜를 찾는 명리상책이라는 책의 내용과 그 책을 쓰게 된 동기, 그리고 심정 등을 간단하게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그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2년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벌써 여러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2016년 경상일보에서 기획한 경상특별기획, 생활 속의 전통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1년 동안 연재했던 것과 그 이후에 울산제일보에서 연재했던 김진의 사주 인생론, 그리고 김진 칼럼 등을 모두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을 시작으로 오랜 고민을 하면서 철학이나 종교학 등을 돌아보면서 다양하게 접근하며 시도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하면서 저는 운명적으로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명리학은 아시다시피 동양의 현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한 최고의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인생 행로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천명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천명은 정해진 세상의 이치를 말하며 그 이치를 미리 알수 있어 내일을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각자의 크기에 맞는 그릇을 가지게 되며 그 그릇의 크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역행하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를 겪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삶이 중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나 동서양 철학 전반에 걸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자주 다루어왔던 본질적인 문제로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이 답은 명리학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사주는 한 사람의 전생, 금생, 후생에 걸친 모든 인연이 연계되고 집약되어 있어 그한 사람을 보고 집안의 오랜 족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사주를 이해하면 내 삶의 근원인 뿌리, 줄기와 가지를 추정하고 나아가 자기 탐구, 자기 발견을 거쳐 자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길게는 적합한 인생 행로를 판단하고 때를 분석하여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며 짧게는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추정하여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명리학을 접하고 명리학에 매료된 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이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본능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주와 관련 방대한 지식을 일반인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되도록 폭넓게 연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남은 아쉬움을 채우는 작업은 다음으로 기약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명리학과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모아 유익한 지혜를 바르게 기록하고 전한다는 것에 만족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삶의 역사이며 보람이지만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이런 염원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명리학 입문한 지도 거의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언제나 저만치 앞서가고 기억들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명리학이 임원한 이래로 지나간 시간이 지금도 머릿속을 스치고 있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활인하고 업을 짓지 않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희였습니다.